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왕창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또 오늘 또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고, 제가 이 매물을 촬영을 하려고 결정한 이유는 예, 4억대 철콘의 노출 마감에 시스템 에어컨이 빌트인 돼 있는 집이라는 거죠. 위치도 광화문 왕창리, 2차선도 굉장히 가깝고 광화문 연소재지 가까운 지역이고요. 일단 주변 탁 트여져 있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광화문 저기 뭐 한금리, 성덕리처럼 많이 들어간 지역도 아니고요. 주변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지역이고 지금 새롭게 신규 전원 단지로 조성을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조금 주변이 어수선한 건 있습니다. 예, 어수선한 건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4억대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대로 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주변의 단지 중에서는 지금 최초로 집이 들어와 있고요. 제일 처음 들어온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뭐 굉장히 좋죠. 혐오시설 전혀 없고요. 굉장히 쾌청합니다. 청정적이고 주변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지금도 지금 대문 쪽 펜스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약간 그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주변 경계는 이렇게 옹벽으로 예, 보강토 작업 돼 있는 부분. 예,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와 있네요. 굉장히 좋고요. 펜스 작업 다 깔끔하게 돼 있고 전체적인 시공 상태는 한 99.9%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대문 작업하시고 조경 조금만 더 손보시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일단 단지 내 진입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단지 내 도로 자체는 굉장히 폭이 넓고요. 왕복 2차선 도로만큼 예, 길막힘 현상 전혀 없이 교차 문제 없이 예, 주행할 수 있는 도로폭 가지고 있고 2차선 도로 국도에서 여기까지 진입하는 도로도 폭이 뭐 그렇게 2차선 도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좀 교차는 가능할 만큼의 도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막힘은 좀 없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여기 사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살짝 피해서 찍을게요. 여기 앞에 보면 수도 계량기 보이시죠? 상수도라는 거. 그리고 옆에 야외 수도꺼 하나 빼놓으셔가지고 예, 뭐 세차도 하기 편하게끔 돼 있고요. 자, 지금 대문 공사 한창 진행중이니까 이쪽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 쪽으로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잔디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안착이 잘 안 돼 있는 부분,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주택의 라인 따라서는 뭐 대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심어 놓으셨어요. 대나무하고 이거 꽃들 좀 심어 놓으셨고 연출을 좀 해 놓으신 부분 보이고요. 자, 이쪽이 이제 메인 마당입니다. 주택의 앞쪽 메인 마당 이렇게 전면으로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예, 노출 마감으로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예, 주택을 이렇게 건축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방 쪽에 있는 요 앞에 방문 창호 앞에 여기도 저는 데크를 좀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디딤석을 좀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 부분 썬룸 확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 썬룸 딱 확장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썬룸 이쪽으로 확장하시면 좋고 지금 여기도 거실 쪽 콘크리트 데크인데요. 이게 지금 다 이태리산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수입산 대리석으로 굉장히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썬룸 확장하면 너무나 좋겠죠.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요런 거 좀 소소하지만 태양광으로 가로등 이렇게 또 낼 수 있는 요 은은한 불빛 나오는 LED 등으로 자, 태양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거는 참 세세하지만 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좌측에는 이제 LPG 가스 보일러이기 때문에 대용량 가스통 갖다 놓으셨고 요거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이제 지로로 요금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뭐 이렇게 주문하거나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철콘 데크로 이렇게 확장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외부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네, 뭐 아시겠지만 자, 준공을 다 낸 다음에 예, 낸 다음에 여기는 추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매수자 준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 겨울은 그냥 좀 나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준공 떨구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나 돼야 공사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준공 다 나오면 이쪽에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방문 문 쪽 창으로 해서 여기 썬룸 확장하는 거, 요 두 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주택의 구조 자체가 우측과 좌측이 좀 분리가 돼 있고, 우측이 이제 방 주거 공간, 좌측이 거실 공간, 요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됐고요. 중간에 중정 느낌이 나는 요런 지금 대나무 심어 놓으셨는데 요런 공간도 좀 있어 가지고 주간 통로에 통창도 내놓으셨고, 2층에 테라스도 올라가 보시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기는 무조건 그냥 수영장 노라고 구조가 그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구조로 좀 돼 있고요. 정확하게 주거와 어떤 그런 주방과 주거 방공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외관상 보면 노출 마감 돼 있고요.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는 스타코 마감 돼 있는 것 같아요. 펜스, 2층에 테라스 펜스도 강화유리로 돼 있고, 예, 굉장히 잘 지었죠, 모던하게.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이면서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비싸서 그렇죠. 예, 비싸서 그래요. 자, 이제 주택의 뒷부분에 현관이 있고요. 현관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내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소음이 나니까 여러분들 오디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쪽에 지금 현관 쪽으로 가는 길에 방부목 데크 철제 펜스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현관문도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강화유리로 된 현관문입니다. 내부에서 외부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전실 아담합니다. 굉장히 아담하게 되어 있고, 좌측에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정면에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네, 자, 이렇게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되어 있고요. 자,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 우측, 자, 우측이 거실 및 주방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픈형이라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일단 넓어 보이고 주방은 아담한 편입니다. 아담하고요. 별도의 세탁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9kg짜리 드럼 세탁기가 빌트인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 특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한쪽 벽면에 이렇게 포인트 준 이 부분은 여기다가 식탁을 놓으라는 거죠. 아일랜드 식탁이나 식탁을 이쪽으로 놓으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에 창이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층고도 거실 쪽은 약간 높아요. 높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요. 메인 조명보다는 간접등과 이렇게 포인트 조명으로 조명을 연출을 하신 부분도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방 가구 한샘 브랜드로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시공되어 있고요. 자, 거실 공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아까 우측에 그 중정 느낌 나는 그 부분 이렇게 통창으로 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좌측에 1층에 공용 욕실, 굉장히 모던하죠. 화이트 톤과 그레이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고요. 욕실 우측에 이제 여기가 계단 및 창고죠. 자, 계단 및 창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우측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각 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다 마감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창고 공간이. 우측에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 요 전면에도 또 누가 오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대문을 향해서 볼 수 있게끔 창 하나, 통창 하나 또 내셨고요. 그리고 우측이 거실, 안방입니다. 안방. 자, 안방도 이렇게 보시면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창을 좀 크게 빼셔가지고 시안성 좋게끔 이렇게 하셨고요. 보시면은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일러 뭐 컨트롤러나 이런 거, 아니 그 등 스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요거는 마감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포인트 준 요 벽면에 이제 침대 헤드 부분 여기다 놔라, 아 뭐 그런 느낌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 돼 있고요. 특이한 게 또 여기 보시면 세면대가 건식으로 외부로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울도 여기 돼 있고, 우측이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안방 안에 욕실도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요.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화이트 톤이에요. 전체가 거기가 화이트 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화이트 화이트 합니다. 건물의 외관도 그렇고. 자, 1층을 지금 다 보셨어요. 1층은 방 하나, 욕실 두 개, 계단 및 창고. 네,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다용도실이 없기 때문에 세탁기가 주방에 이렇게 한 켠에 빌트인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2층 계단도 보시면은 고급스럽게 멀바우 나무 시공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펜스도 다 원목 처리. 자, 보시면 원목으로 다 깔맞춤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올라오시면 정면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좌측부터 보면 아담합니다. 사이즈 아담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테라스죠. 예, 아담한 테라스. 이렇게 역시 펜스는 강화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또 붙어있는 방. 예, 요 방은 사이즈가 약간 더 크고요.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다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는, 요 긴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옆방하고 통할 때 요 테라스를 통해서 또 통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방이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오셔서 우측에 2층에 공용 욕실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2층의 포인트입니다. 2층에 이제 테라스, 옥상 테라스로 나오시면 바닥은 이쪽은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 2층 거실이 이제 좀 높았잖아요, 친구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 방수공사 굉장히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계단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그냥 냉장고 놓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아니, 냉장고 아니라 수영장. 수영장 놓으세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물 빠지게 배수로 다 되어 있고, 여러모로 여기 그냥 냉장고 자리다. 아니. 수영장 자리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를 자꾸 수영장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자, 루프탑 공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강화면 왕창리에 소재하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노출 마감된, 예,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 소개시켜 드렸고요. 4억대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컨디션 뭐 당연히 신축이니까 좋고요. 단 주변이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자, 앞으로 집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도 보면 계속 오토목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실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말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다, 말씀드리고, 그 외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단점 예, 다 커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4억대라면 저는 예,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 준공 조건에 계약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문의 많이 주시고요. 네,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많이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